네, 안녕하세요. 랩트 경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C3 FFTF와에 대한 리뷰를, 저의 실착 리뷰, 그 다음에 우리 후님이 실착 리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제품 도착했을 때, 라이브로 간단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공통된 특징은, 이제 리뷰의 핵심 쟁점은, 역시 이제 발이 편하다는 거. 그래서 다른 어떤, TFR보다, 국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TFR보다 가장 발이 편한 점에서, 압도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이제 이런 측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이 이제 모처럼 풀 캥거루죠. 그러니까 풀 캥거루 가죽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17,000원 정도로 일본에서 상당히 고가 제품으로 출시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워낙 오랜만에 지금 이제 풀 캥거루의 TF를 만나는 거라, 제 기억으로는 뭐풀 캥거루로 지금 그 TF가 나온 거는, 루즈 이솜브라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즈 이솜브라 제품을 제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게 3년 전이니까, 루즈 이솜브라 최근에 이제 풀캥거루를 또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들지 않아서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었고, 그 다음에 데스포르치가 25주년 기념으로 캄피나스 25주년이 나왔지만, 그 제품이 이제 풀캥거루인데 뭐 한정판처럼 나오고 그 이후로 다시 또 나오질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준타스가 또 이제 FLK인가요 하는 그 루디 솜브라와 그 다음에 데스포르세를 약간 그 참고로 해서 만들어진 좋은 신발이죠. 그 제품도 국내에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인데, 그런 제품이 나왔고 이후로 그냥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 예를 들면 데스포르치라든지 뭐 그다음 미즈노도 모렐리아 살라인가요? 뭐 이런 일본 재팬 제품들이 국내에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미즈노는 어쨌든 뭐 국내 지금 꾸준하게 출시를 해주고 있어요, 제품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점이 있는데, C3는 그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풀 캥거루 모델이다. 근데 문제는 이 편한 축구화매 정도가, 그래도 국내 저희 뭐 채널을 보시고 그 다음에 풋살을 좀 즐기시고 하시는 분들, 축구에 좀안 쓰신 분들은, 지난 1년간 국내의 풋살화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건 역시 아슬레타죠. 아슬레타 A005 모델인데, 아슬레타 A005 모델을 국내에 소개를 한게 사실상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 소개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실증적으로 그 제품을 구입해서 신어보고 나서 느끼는 그 높은 착화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으로 평가가 되면서, 뭐 국내 품귀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뭐 심지어 이제 중국판까지 막 국내 소비자들이 구입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고, 뭐 그거를 넘어서 이미 이제 아슬레타 일본 회사로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컨택을 해서 그 제품 수입권에 대한 판권에 대한 뭐 협상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일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슬레타 쪽에 메일을 보내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답이 없어서 이 친구들이 한국인과, 역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되게 그렇긴 해요. 제가 예전에 카모를 2000년대 초부터 카모에 가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그를 할수 있는지를 계속 접촉을 두세 번 해봤었었는데, 한국 시장에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그 대부분의 일본 제품들은 사실 일본 내에서만 판매되도록, 소위 말해서 내수용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예를 들면 카모라는 리테일러가 홀세일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제품들 대개 대부분을 해외로 판매를 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아무리 한국에서 카모에 접촉을 해도 이제 공급을, 물론 이제 카모는 아슬레타 이런 제품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메이저 브랜드 아디다스 푸마 이런 것만 취급을 하니까. 뭐 그렇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지금 하고 있는 레플리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번 접촉해 보면 전혀 진 적이 없어요, 비즈니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그 비즈니스라는 게 쉽지는 않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 아슬레타 A005가 나오고 나서 한동안은 뭐, 한 최근 1년간은 많은 분들이 TF를 추천하면 무조건 그 TF를 추천을 했죠. 근데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게,
시중에 나와 있는 TF 중에 뭐 예를 들면 메이저 브랜드의 제품들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착화의 편의성, 다시 말해서 발에 스트레스나 부담을 주지 않고 편하게 신을 수 있으면서 볼 컨트롤에 지장이 주는 요소가 없고 그 다음에 발의 피로도가 현저히 낮출 수 있고 뭐 그런 신발. 근데 왜 그러면 국내 TFI에 대한 이런 수요가 급격히 많으냐? 당연히 그라운드 환경이 이 제품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 그라운드 환경이 많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TFR을 우리가 신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TFR을 신을 수밖에 없는 국내 그라운드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TFR에 대한 수요가 많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우선은 과거에 맨땅 운동장이었을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도 이 TFR을 주로 사용을 했던 이유는 스터드가 있는 제품들은 맨땅에서 빨리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90분 기준으로 10경기를 하게 되면 코파 문디알 스터드가 다 닳아버려요. 그러니까 저 코파 문디알 하나를 가지고 10경기를 하게 되면 스터드 반 이상이 닳아져 없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맨땅에서 그립력이 현저히 소실이 되니까 계속 그 비싼 돈을 주고 저 축구화를 계속 10경기를 위해서 저걸 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90년대 초부터 아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키카에서 나오는 그 심지어 IC 당시는 이제 생고무창으로 되어 있는 코치아로도 사용이 되고 했던 제품까지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 이퀴먼트 버전 최근에 이제 복각처럼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만든 제품이 있는데 그런 제품에 이퀴티 버전 TFR라든지 아니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 이 CS와 가장 유사했던 착화감을 갖고 있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제가 1996년경에 5년인가 6년경에 구입했던 엄브로 스페셜리에 ASTF라는 게 있었어요. 그 까만색에 노란색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제품이 굉장히 편했었어요. 그 제품과 이제 이 제품이 굉장히 유사한데 이유는 이제 뭐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맨땅에서 사용을 하면 스터드가 이 고무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고무창으로 되어 있는 뭐 러닝화 이런 것들이 쉽게 마모가 되진 않죠. 그래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가 됐고 다만 이제 스터드가 필요한 구장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FG 타입에 맞는 그런 축구화를 가지고 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러다가 또 이제 그립성이 현재 조금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안 돼서 그냥 SG 모델을 스터드를 계속 갈아가면서 신을 정도가 됐었는데 인조구장으로 넘어오고 나서는 이제 그 TFR가 더 절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국내 제 개인적인 뭐 경험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제 천연 잔디의 관리 어려움, 많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점진적으로 인조잔디가 포설이 되고 그 인조잔디 사용에 맞는 축구화들이 개발이 돼서 TFR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발견했던 제품들 중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이퀴먼트 그 다음에 프레테 프리시즌 TF 그 다음에 프리시즌 TF는 지금도 갖고 있는데 새 걸로 굉장히 좋아요. 역시 그러니까 유일하게 프리시즌 중에 프레테 모델 중에 신었던 모델 그 이후에 늘 제가 보여드리면 10년간 사용했던 바루카스 TF입니다. 물론 이 제품은 세 켤레를 구입을 해서 한 켤레는 게임 중에 잊어먹었고 이것도 지금 왼발은 잊어먹었어요. 왼발은 추가 갖고 가다가 두고 갔는지 이제 오른발 한쪽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온전한 새 제품을 제가 지금 하나 갖고 있는 상황인데 아슬레타가 이 TF가 다 되고 나서부터 고민은 이 파로카스의 이제 새 제품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이제 개인 수집품 소장용으로 워낙 좋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연구 소장용으로 하나 그대로 온전한 상태로 흰색을 갖고 있는데 그 흰색 갖고 있는 거를 쓰긴 아까워서 이 제품을 계속 쓰다가 한쪽을 잊어먹고 대체품으로 이제 제가 선택을 했던 게 바로 이 A001입니다. 이건 우연히 이제 일본 사이트를 보다가 이 TF가 있었는데 이 TF의 여러 가지 형태적 구조적 특성 이런 것들이 비교적 이과 유사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바루카스랑. 그래서 주저없이 아슬레타를 선택을 했고 아슬레타를 신고 첫 번째 운동장에 나갔던 날의 느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파로카스랑 다소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라스트가 지금은 이제 이 제품이 워낙 익숙해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신어도 지금은 뭐 낯설지가 않지만 어쨌거나 파로카스라든지 그 이전에 나왔던 다른 종류의 뭐 미즈노 TF라든지 그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이 제품이 주는 첫 번째 낯설음은 요 라스트 특유의 모양이 그 신발끈을 묶지 않은 상태여서 그냥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을 넣었을 때도 이 쉐이프 자체가 발을 전체적으로 잘 맞게 이 라스트가 형성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주 타이트하진 않지만 그래도 발을 잘 모아주고 지나치지 않게 모아주고 여기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 요 중족부 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는 홀드성이 상당히 신발 자체만으로 갖고 있는 적절한 홀드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안착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시 여긴 거는 뭐냐면 제가 미즈노 모렐리아 제품들 초기 모렐리아 제품들에 이런 제품들에서 이 파로카스로 넘어온 계기가 뭐냐면 이 미즈노 모렐리아는 이 스터드 아웃솔 플레이트 이 아웃솔이 기본적으로 접지가 됐을 때 땅에 그라운드 컨택이 됐을 때 안정성이 현저히 낮은 제품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웃솔 여기에 보이는 창에 지면에 닿는 부분이 요 앞쪽 부분만 지면에 닿고 나머지는 지면에 닿지 않아서 서 있으면 이 TF를 씻는 효과가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얇은 어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나와 있는 C3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당시 제품은 이 부분에서 완벽한 약점이 노출이 됐던 제품이어서 신고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2세대 이하의 인조구장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발목이 돌아갈 것 같은 불안감이 항상 상존하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품들을 신을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 바로 A005로 A001이죠. A001로 넘어와서 지금 5년째 신고 있어요. 엊그제까지도 신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점이 좋았냐? 이제 미드솔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모렐리아의 제품 이 제품들의 미드솔 전족부 쪽에 미드솔의 두께를 이렇게 딱 재면 이런 것들은 10몇 밖에 안 나와요. 12, 3mm 밖에. 근데 이 A005 같은 경우를 여기를 딱 재고 여기를 이 두께를 딱 재면 20mm 가까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의 다른 제품 대비로 5mm 이상의 미드솔이 어떤 형태로든지 인솔과 미드솔을 합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쿠셔닝을 가능케 하는 두께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미즈노 제품들의 TF나 뭐 AS 이런 제품명이 붙는 제품들 대부분을 푸사라 전용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푸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품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낮은 미드솔 전족분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거와 이제 대비를 하면 확실히 아슬레타는 신으면 어쨌거나 그라운드 컨택에서의 안정성이 훨씬 이런 제품들보다 뛰어나니까 여기랑 뭐 비교할 수는 없고요. 이건 뭐 넘사벽 제품이었으니까 비교할 수 없지만 가장 근사하게 볼 컨트롤성과 그 다음에 편의성이 확보된 제품이 이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을 5년 정도 신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신발이 한계에 도달하죠. 이렇게 한계에 도달해서 여기가 찢어졌고 뒤쪽이 그 다음에 여기 신발 끈 있는 부분도 찢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인조 가죽 부분이 이렇게 보면 갈라져 있죠. 이런 부분들이 갈라지고 했는데 그래도 이 상태도 계속 신을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 다음에 앞코도 지금 저 왼쪽 발 같은 경우 여기가 지금 깨져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경기력 자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 물론 이제 오래 신었기 때문에 가죽 자체가 워낙 유연해져 있어요. 유연해져 있어서 신발끈을 단단하게 묶지 않고 약간 느슨하게 묶으면 발의 흔들림, 미세한 흔들림들은 감지가 될 정도가 돼요. 그래서 매 경기 때마다 끈을 타이트하게 이 제품이 이제 묶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TF화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때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발이 편하다는 거. 왜냐하면 스터드가 없고 스터드와 프레쉬라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제거가 되어 있으니까 이 TF화들은 그러니까 어떤 축구화들보다도 결국에는 사용 편의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축구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젊은 친구들일수록 스터드에 민감하고 스터드에 의지하는 경향성이 큰데 사실은 이 정도 스터드만 되더라도 저기 아웃솔에 이런 창만 하더라도 이렇게 낮은 스터드만 하고 맨땅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까지도 잔디가 누워 있으면 이 정도 그리 이 정도 그 TF화의 이 창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기력에 문제가 될 만한 그립성의 문제를 발생시키진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키 HG 스토어조차도 3세대에서 미끄러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정도에서도 3세대여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이 C3를 가지고 리뷰를 할 때 리뷰 전에 이미 30분 정도의 쇼게임을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면서도, 근데 그날은 이 리뷰를 한 날은 비가 와서 운동장 표면 밑에는 전부 다 물이 있었었고 어퍼가 실제로 다 젖었었어요. 나중에 다 젖었지만 여기 그립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경기력이 지장이 될 정도로 문제를 주진 않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는 이 아슬레타, 즉 TF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인조잔디 아니 맨땅에서는 지금은 거의 필수 불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축구화를 내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현역 선수로서 내가 천연잔디에서 계속 뛰는 현역 선수가 아니라고 하면 TF와의 선택은 지금은 필수 불가 상황이 됐어요. 필수 불가 결안. 왜냐하면 그렇지가 않으면 모든 게 있어서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연잔디 구장이 없는 상태에서 FG타입의 축구화를 신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AG나 HG로 가자고 하니 아디다스 AG 같은 경우는 이미 4세대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스터드여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FG타입과 큰 차이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나이키는 그나마 좀 나은 게 역시 이제 나이키의 최근에 나오는 AG는 어쨌든 인조구장 3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한 구조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엘리트 모델에서는 구입할 수 있는 뭐 여지가 너무 폭이 좁으니까 선뜻 살 수가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좋은 TFI에 대한 많은 뭐 풋살 아시는 분 아니면 아마추어로 축구적이신 분의 이 좋은 TFI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뭐 수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두 제품 그러면 저희가 리뷰를 이 제품도 과거에 극찬을 해서 저희가 뭐 공교롭게도 아슬레타를 홍보해주는 홍보대사가 된 것처럼 되는데 C3 제품도 뭐 제 리뷰 그 다음에 우리 훈님의 리뷰 이런 걸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제품 자체가 워낙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두 제품 다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어느 게 더 좋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둘 중 두 개를 다 살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두 개 중에 만약에 하나를 사야 된다 그러면 난 뭘 사야 되느냐 하는 건데 두 개의 비교점은 정말 유사한 점도 많고 그 다음에 차이 나는 점도 있어요. 차이 나는 점. 예를 들어 차이 나는 점이라 그러면 뭐 브랜드 파워라든지 아니면 뭐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창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유사점은 뭐냐 사용 편의성이 다른 TF화들 예를 들면 스피드 플로다 아니면 뭐 코파 센스라든지 아니면 나이키의 뭐 TM4라든지 뭐 아니면 팬텀 이런 제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 편의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비교가 되는데 두 제품을 리뷰 전에도 다시 착화를 해보고 느낀 거는 뭐냐 제가 앞선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착 리뷰에서도 아슬레타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패딩의 앞쪽 전바깥뿐만 아니라 사이드 쪽에 있는 패딩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아슬레타를 신으신 분 대부분들이 발이 편하고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 착화 상태로 굉장히 신발에 대한 안정감, 그래서 신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이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TF와 현존하고 있는 예를 들면 TM4라든지 베이퍼라든지 뭐 GT라든지 아니면 울트라라든지 그런 종류의 다양한 TF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패딩이 잘 처리가 되어 있어요. 패딩이. 그러니까 이런 두터운 패딩의 특징은 일반적인 스터드 타입 축구화들에서 예를 들면 캥거루 가죽 버전의 축구화들 특징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런 쪽에 물론 아디다스 코파센스가 나오긴 하지만 퓨전 스킨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는 코파센스는 이런 종류의 패딩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미즈노도 지금 살라 모델이나 뭐 AS 이렇게 나오는 TF1나 이런 AS 모델들도 상당 부분 직접적인 터치가 뭐 추구하는 것 자체가 BF라 그래서 BF 컨셉을 추구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그 어퍼의 두께 그 다음 패딩의 두께 이런 것들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발바닥 컨트롤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얕게 중창을 얕게 설계를 해서 제품을 내서 굉장히 직접적인 터치감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반면 아슬레타와 같은 20mm 정도에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우리가 만져지는 두께 느낌상이 미즈노라든지 이런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축구화는 다른 축구화에 비해서 편하다는 느낌을 에서 다른 축구화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다른 어떤 특별한 기능적 차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높고, 그 다음에 이 아슬레타의 가장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힐 카운터로의 이렇게 연장된 러버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보시면 다른 TF랑 다 이쪽 부분도 살짝 더 올라와 있어요. 이런 아식스랑 비교를 해도 그렇죠. 보면 아식스는 여기서 이제 이 두께 자체가 중창의 두께 자체를 얇게 설계했기 때문인데, 보시면 아슬레타인 경우는 여기서부터 러버가 이쪽에 와 있습니다. 더 위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발이 발이 안착이 되고 나서 사이드 윌 이쪽에 그 홀드성을 보강해주는 작업으로서 이걸 더 올리게 되면 볼 컨트롤성에 지장을 주겠지만 요 정도 레벨에서는 약간의 지지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신어도 이 축구화는 발이 편하다. 거기다가 인조 구장과 맨땅을 이미 염두에 뒀기 때문에 제작에서 당시에서부터 여기에 코팅 처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 코팅 처리된 부분에서 앞코 갈라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 스티칭을 통해서 여기를 더 보강을 해준 상태예요. 물론 여기에 A001에도 스티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가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여기 스티칭 부분에 있는 고무가 깨져 나갑니다. 찢어져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이렇게 깨지 나갈 정도가 되면 저처럼 일주일에 4번, 5번, 하루에 60분 이상을 해서 5년 동안 썼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이 축구화는 그런 식으로 5년 이상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5년을 사용해도 지금 보시다시피 물론 인조장치 상태가 최소한 3세대 이상이 되는 그런 환경에서 5년을 찬 거니까 스터드가 일반 고무창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상태와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가 최신 모델 A005, 이게 A001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TF화는 높은 실용성을 자랑합니다. A003도 부분적으로 사용을 했지만 역시 아무런 차이가 없고, C003 이 모델인 경우에는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 정도로 하는 가격에서 이 정도 퀄리티와 이 정도 착화감을 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현대축구화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는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사실은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메이저 브랜드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이 단계를 넘어가야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니까 기본에 가까운,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클래식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올드스쿨 타입이다 해야 되나, 뭐 그런 타입으로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축구화를 만들지 못하니까 아슬레타라든지 스볼메라든지 일본에 있는 여러 브랜드들, 뭐 최근 야스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리치마켓, 다시 말해서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듯이 이런 제품들을 앞다투어서 출시를 하고 일본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입지를 다져가는 제품력으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슬레타는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 뭐 어떤 분들이 인솔이 뭐 예를 들면 잘 빠져나간다 해서 교체를 해야 되냐 그러는데, 사실은 별 필요가 없는 게 신발을 신을 때 외국 사람들이 항상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신발을 신고 벗을 때는 끈을 완전히 풀고 신었다가 벗을 때도 신발을 완전히 끈을 다 풀고 벗고 착용할 때 다시 신발끈을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쭉쭉 조아서 발에 핏 되도록 하는데, 대개는 그렇지가 않죠. 운동하다 여기만 풀고 그냥 벗어버려. 그럼 이게 딸려 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딸려 나오는 걸 사실 예방하려고 그러면 그냥 충분히 다 풀고 벗으면 돼요. 그 다음 다시 끼워 놓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인솔이 뭐 벗겨져 나온다, 그래서 인솔을 바꾼다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솔을 바꾸는 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인솔의 모양과 두께가 달라지면 신발 내부 공간이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원래 오리지널한 퀄리티의 핏감은 다소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솔 교체를 제가 적극 추천드리지도 않고 권장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이 상태로 사용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슬레타가 주는 그런 핏감, 여기에서 무슨 이 축구화를 신었다 그래서 갑자기 볼 컨트롤성에 유리하다는 거는 발바닥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입 요소, 즉 볼에 컨택이 될 때 러버같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공에 개입되는 요소가 적기 때문에 이 축구화가 사용 편의성이 높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다른 제품에 비하면. 그럼 C3는 어떠냐?
C3는 말씀드렸지만 풀캥거루 가죽이라는 큰 장점이 있어요. 풀캥거루 가죽은 이 파루카스인 경우에도 풀캥거루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인조 가죽이 사용이 됐고 했음에도 10년 이상 사용했을 때 가죽 상태가 이 정도로 가죽에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풀캥거루 가죽을 사용했다 그러면 저러한 상태로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내가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이상이 없겠죠. 그 다음에 10년 사용한 인조구장에서 이거는 2세대와 3세대를 같이 공유하면서 약 5년 5년씩 사용했던 상태인데 초기 상태와 거의 크게 변화 없이 이 아웃솔이 거의 닳지가 않았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TF하드 같은 걸 한번 사면 10년씩은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러면 이 제품도 어떤 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품도 10년씩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풀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기 텅은 지금 인조 가죽이니까 이거는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처럼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손상 부분적인 훼손 상황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발의 전체적인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부분들이 다 천연 가죽이고 힐만 지금 인조 가죽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상 풀캥거루에 가까운데 이 풀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신발이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이 축구화가 약점이 없냐? 풀캥거루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모렐리아 2 이런 데서 느꼈던 것 같이 천연 캥거루 가죽은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부드러워지고 흐물흐물해져요.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어떤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몰레2처럼 이런 것처럼 굉장히 극단적으로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면 그럼 그게 약점일 때 어떻게 하냐? 결국 신발끝만 단단하게 주워주면 되는 거죠. 삭스핏이라는 건 양말을 신어서가 아니라 발에 잘 밀착이 되고 발과 유동적으로 별도로 움직이지 않기만 하면 삭스핏은 자동으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C3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은 명확하죠. 그 다음 쉔크 강성. 여기는 이렇게도 여기도 쉽게 휘어지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휘어져요. 여기에 플라이폼이라는 아식스 러닝화 기술이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에바 종류, 스폰지 종류와 그거를 두 가지 이상으로 홀드를 여기를 인저트를 해놨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슨 특별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식스는 러닝화를 만드는 오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터드로 되어 있는 축구화든 아니면 이런 TF화든 기본적으로 스테이빌리티, 쿠셔닝은 에바의 농도와 에바의 그다음 밀도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의 어느 부분을 어떤 식의 그 소재를 사용하에 따라서 쿠셔닝을 조정할 수 있지만 TF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경우 그러니까 축구화에서는 지나친 쿠셔닝은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디딤을 했을 때 발에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친 쿠셔닝은 이 축구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스트가 들어가 부스트가 플레인지로 들어가 있던 X18이었나요? TF 이런 것들을 잘못 만들어진 축구화로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거. 결국에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아디다스가 뒤쪽에만 부스트를 넣기 시작을 하고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회사의 아디다스는 어떤 개발자들이 흔히 착화 테스트를 본인들이 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도 제대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만들어서 내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제품인 경우에 여기에 보면 이제 플라이폼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플라이폼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아웃솔이 이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쿠셔닝을 조절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식스의 플라이폼이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뒤쪽에 겔을 인저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이 겔이 손으로 눌러져요. 물론 축구화인 경우 우리가 일반적인 러닝을 하게 되면 착지 상태에서 이 슬로우 모션, 슈퍼 슬로우 모션 같은 걸 보게 되면 발은 이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축구할 때도 킥을 할 때 디딤발이 있으면 디딤발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축구화에서 이렇게 그 디딤발이 먼저 이렇게 닿고 그때 디딤발이 닿고 디딤발이 지면에 갈 때 공을 여기 공이 있다고 하면 공을 이제 차는 발로 이렇게 차게 되고 그 찬 이후에는
디딤발이 앞쪽으로 쏠리고 디딤발이 뒤쪽이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축구화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축구화들의 뒤쪽의 스터드가 높게 되어 있는 이유, 그 다음에 이 뒤쪽 스터드가 당연히 앞쪽보다 높아야지 전족 굴곡성이 좋아져서 스프린트 던지는 데 유리한 점이 우선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스터드가 이쪽보다 조금 더 굵게 설정을 한다든지 단단하게 설정을 하는 경우에 첫 번째 킥에 들어갈 때 디딤발의 첫 번째 받는 부분이 이 롱킥 같은 거 할 때는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가 먼저 닿고 순차적으로 여기 짚는 발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뒤축의 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아식스 이 TFI인 경우에는 물론 이 아슬레타도 지금 보시면 뒤쪽에 겔은 아니지만 쿠셔닝을 할 수 있는 소재를 여기 동그랗게 넣어놨어요. 여기 만지면 그 말랑말랑하게. 근데 이 C3도 지금 그렇게 여기 겔을 집어넣어서 말랑말랑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에바의 이 여기 이렇게 지금 그 사이드 쪽에 있는 힐 쪽 있는 이런 러버를 만져도 여기가 손으로 느꼈을 때 아 쿠셔닝이 확실하게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말랑말랑해요. 물론 이제 다른 축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미즈노 초기의 이 에바를 제외하고 다른 TF들 뭐 아 아슬레타 이런 것도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말랑말랑하죠. 충분히 쿠셔닝이 있을 수 있게. 다만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나서 아식스가 아슬레타랑 달라진 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끈이 있고 두 번째 끈이 있는 사이에 어퍼와 미드솔 이런 거를 딱 누르면 인솔 가제 여기에 있는 게 15mm밖에 안 나와요. 15mm. 그 다음에 아슬레타 반면 같은 위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슬레타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높이가 20mm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5mm의 중창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mm의 중창 차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아슬레타는 처음부터 이 친구들이 A001을 만들 때부터 풋살화로 설계된 제품이 아니에요. 이 제품을 제가 선택을 할 때 처음에 긴가민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A001을 내고 아슬레타에서 광고 문구를 넣을 때 이 축구화를 천연잔디, 인조, 그 다음에 맨땅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천연잔디가 들어가 있다고 하거나, 그 다음에 그 맨땅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큰 게임, 우리가 말한 11대11 경기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11대11 경기를 위해서는 스터드가 있는 것과 같은 그 저희 창의 높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봤던 거고, 이 친구들이. 그래서 여기에 중창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설계할 당시부터 11대11을 염두에 둔 신발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그럼 어떠냐?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는 11대11을 염두에 둔 제품은 아니에요. 대신에 지금은 완전한 풋살화처럼 그런 개념으로 만드는, 이제 물론 풋살화처럼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얇은 미드솔, 그러니까 직접적인 발바닥 볼 컨트롤에서 효과를 얻도록, 극대화 시키도록 그런 감각을, 그런 쪽에서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중창의 강성 이런 것들은 두 제품이 거의 비슷하니까 사실은 큰 비교 대상이 되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중창이 이렇게 약하면 풋살화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뭐 TF인데 11대 11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런 걸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킥력 손실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TF를 신으면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게 킥력 손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TF를 비교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어떤 쪽에 킥력 손실이 더 크냐 하는 거는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가 발이 편하고 다른 볼 컨트롤성에서 현격히 스터드 축구화보다 유리한 축구화를 신는 대신에 그 정도의 킥력 손실은 감안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이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롱킥 그 다음에 뭐 슈팅 이런 데 있어서 사실은 뭐 FG의 그 축구화와 비교를 하면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슈팅의 속도에서 뭐 30km, 40km 차이 날 정도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자리야 5km, 10km 내요 이제 부분이. 그러니까 킥력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는 과학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게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서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내가 느끼는 것들이 있죠. 내가 느꼈을 때
스터드가 있는 신발을 신고 슈팅을 딱 때렸을 때 날아가는 그 공의 강도, 그런 발에 전달되는 강도 힘, 이런 것과, 그 다음에 TF를 했을 때 발에 전달되는 감각, 이런 것들이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 많은 분들이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킥력 손실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슈팅 스피드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면 킥력의 비거리라든지, 그런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지, 예를 들면 이걸, 그럼 이게 풋살 전용처럼 설계되어 있다고 우리가 간주를 하더라도, 이 지금 11대 11 못 신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11대 11도 얼마든지 신을 수 있어요. 이 제품도. 다만, 11대 11 경기에서도 운동장에 오래 뛸 경우에, 장시간 반복해서 뛸 경우에는, 발의 피로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창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쪽이, 얇은 쪽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사용 편의성 착화감, 축구와는 착화감을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것도 개인에 따라서 나는 어느 쪽이 더 편하다고 하는, 결론을 본인 스스로 얻을 수는 있어요. 그냥 그거는 개인의 선호, 착화에 대한 선호도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 더 발이 편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제 경우에, 이 축구화를 신었을 때 발이 굉장히 편했었어요. 발이 편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이라든지 신발, 신발의 무게감은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제가 이 앞에 있는 저울로 아슬레타를 이렇게 올리면 바늘이 260에서 270g 260g 까지 가요. C3를 올리면 얼마가 되느냐? 250g 정도. 240g 정도, 240g 정도 나오니까 무게상에 20kg 차이가 나요. 근데 신발은 실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왜 이게 더 가볍게, 훨씬 가볍게 느껴지느냐? 신게 되면 역시 발에 이 축구화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의 전반에 걸쳐서 두톤 패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패딩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C3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인 무게감, 즉 발을 덮고 있는 상태에서의 발에 전달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무게감에 있어서 더 약간 더 무겁게 느껴지고 두툼하게 느껴져요. 반면 C3는 앞쪽에 있는 패딩 처리되어 있는, 스티칭되어 있고 패딩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이드 쪽에는 라이닝 처리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패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볼 컨트롤성에서 직접적인 터치감들은 이게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직접적인 터치감상에서는. 그러나 두 제품 다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 갖고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두 제품은 볼 컨트롤을 저해하는 요소가 제거되어 있다는, 효율적으로 제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볼 컨트롤성이 높아진 거고, 그 다음에 사용 편의성이 극대화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자, 다 내구성을 비교를 하면 어떠냐? 아까 A001에서 보여드렸듯이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는 파트 부분의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깨지거나 찢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찢어지거나 깨진 부분들은 이음새에 있는 부분들이고, 기본적으로 사이드 쪽에 보시면, 아웃사이드 쪽에 보시면 5년 사용한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죠. 10년 사용한 경우에도 인조 가죽 자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우선 아웃사이드는 볼에 접촉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 부분도 그렇게 수많은 인사이드 킥 같은 것들이 드리블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파르카스 같은 제품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아식스 제품은 아슬레타인 경우에는 아예 브랜드 로고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브랜드 로고가 상할 염려도 전혀 없는데, 아식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들이 데미지를 입긴 합니다. 그거는 명확해요. 제가 예전에 아식스 축구화를 사용했을 때 이 아식스 축구화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런 그 스티칭들이 겹쳐져 있는, 이 멕시코 라인에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나 이거는 최소한 몇 년은 신어야지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가격이 얼마냐? 이거는 일본에서 한 13,000엔 정도, 이거는 일본에서 17,000엔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품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아무리 못 신어도 3년 이상은 무조건 신을 수 있고, 길게는 5년, 10년까지 신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축구화를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제품을 구입하는데 2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향후 5년에서 10년간 추가로 축구화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난 축구화에 특별하게 뭐 민감하게 해서 막 유행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제품을 하나 사서 신는 게
다른 제품 다섯 켤레, 네 켤레 뭐 신고 실패하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제품 중에 뭐가 더 낫냐? 착화감, 내구성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어떤 제품이 더 낫고 어떤 제품이 더 못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제품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의 장점이 다른 쪽의 단점이고 한쪽의 강점이 다른 쪽의 단점이다 이러면 어느 정도 두 제품에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제품의 장점은 이 제품의 장점이고 이 제품의 단점이 이 제품의 단점이고 그러지는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 제품의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것 딱히 없기 때문에 이 제품에서도 그런 단점은 기본적으로 딱히 지적할 것들이 없어요. 그럼 이 제품의 장점은 이 제품의 장점 그대로 녹아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 제품은 장점만 많이 있고 딱히 단점이라고 할 사항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킹력 손실이라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축구의 장점이 이 축구화들의 단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발의 내구성이 어떤 이것도 이 축구화의 단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모든 축구화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델에 한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델에 한정해서 우리가 어떤 이 축구화들의 장단점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장점 사용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장점만 있고 딱히 단점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없어요. 가격이 비싸다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긴 시간을 보고 경제성 대비를 경제성 분석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오늘은 그 아슬레타냐 아니면 C3냐 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거리. 그래서 내가 이걸 사야 돼, 이걸 사야 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도움이 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TFR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TFR을 신는다고 하는 거는 그라운드 환경, 우리가 축구할 수 있는 그라운드 환경이 이런 축구화를 신을 수밖에 없는 그라운드 환경이라는 게 전제가 되고 나서 전제가 돼야 되고 그 전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대부분의 이런 신발을 신어야 되는 곳에서는 스터드 있는 신발을 신는 게 자체가 불편하다. 아니 부상의 위험이 높다.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TFR을 인조구장 아니 맨땅 아니면 뭐 3세대 구장에서 그냥 편하게 축구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TFR 조건인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발이 편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경기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볼 컨트롤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지장을 준 요소들이 완전히 배제된 훌륭한 신발을 찾는다 그러면 이 두 제품 어떤 거를 선택하시더라도 후회가 없어요. 두 개를 다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시면 되는데 두 개를 다 신어서 번갈아 착용을 하시더라도 여기서 일로 넘어가 여기서 일로 넘어가더라도 이질감은 크게 없을 정도로 두 제품은 굉장히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솔이 관련된 부분들은 이 축구화를 신다가 후반전 이 축구화를 들어가 신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신발 자체에 발이 잘 적응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사이즈가 길게 나왔냐 짧게 나왔냐 이런 거는 뭐 저희는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발볼로가 신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정사이즈 개념이나 그 다음에 발볼의 넓이 개념에서 뭘 기준으로 발볼로다 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다른 분들이 착용하는 후기 아니면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는 운동 상황 아니면 운동화 착용 습관 여기에 따라 가시면 되고 제 경우에는 아슬레타와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사이즈가 동일하고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뭐 나머지 아식스 미즈노 제품들 뭐 그런 제품과 아디다스나 나이키에 선택하는 사이즈랑도 동일한 사이즈를 신고 있다. 이제 그 점만 염두를 두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이 제품을 구입하는 게 일본에서만 판매가 되는 제품이니까 아무래도 구입하는 게 좀 쉽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구입하고 계시니까 다른 분들의 도움을 조금 받으셔서 구입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더라도 큰 경기든 뭐 풋살이든 두 제품 다 두 가지 다 훌륭하게 소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또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인조구장이 사실 풋살장이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2세대 이하 아니면 3세대이긴 하지만 3세대에서 이미 운전 상태가 많이 낡은 구장들이 많기 때문에 두 제품을 가지고 뭐 한 경기를 90분씩 계속 뛰거나 이런 경우는 아마추어들은 없으니까 30분 쿼터로 나눠서 뛰거나 이런 경우들이니까 대부분이 그런 경우에서는 특별히 발의 피로도에서도 큰 차이가 없이 훌륭하게 신을 수 있는 모델이니까
부상 없이 이런 제품 신으시고 편하게 운동하실 수,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C3와 아슬레타의 비교인데요. 이 제 비교가 뭐 충분히 다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두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장점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3와 아슬레타에 대한 비교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즈노 모델과 그 다음에 이 C3가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